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주 눈팅하는 브랜드 리스트를 공유해달라 요청을 주셔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. 키미의 눈독 브랜드 리스트 공유. 근데 제가 미리 알려드릴 점은 제가 눈독들이고 좀 구경을 많이 하는 브랜드들은 가격대가 좀 있어요. 그리고 브랜드 감성이 조금 묵직하게 녹아나 있는, 혹은 원단감이 좋았어서 계속 찾게 되는 브랜드. 그래서 가격을 보고 툭 이런 걸 추천해 하실 순 있지만, 저처럼 감성을 좀 느껴보시고 비슷한 제품을 가성비로 구매하셔도 되니까요. 감성 혹은 아, 키미는 이런 것들을 보고 기획을 하고 있구나, 요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의 눈독 리스트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첫 번째 브랜드는 문선이라는 브랜드예요.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여성복을 보다가 접했는데, 여성복과 남성복 둘 다 전개를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. 작년 SS 시즌부터 눈여겨보던 브랜드인데요. 특히나 FW 시즌 니트들이 좀 좋아서 계속 보고 있어요.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담아놓고 막 저울질하고. 요 브랜드 요 니트 베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리오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도 지켜보고 있었고요. 카라 니트를 살까 가디건을 살까 지금 현재 제 장바구니에는 요 두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지나면 세일을 하려나? 품절하진 않겠지? 걱정이 되지만 어떤 거 살까요 여러분?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좀 이런 고민을 좀 한답니다. 룩북 또한 굉장히 감성 있게 찍으시고 스타일링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브랜드여서 그냥 패션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요 브랜드 21년 SS가 더욱 기대가 되는 브랜드랍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브랜드는 타일레라는 브랜드인데요. 처음에 이 브랜드의 후드티를 보고 어머, 후드티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라고 눈여겨보다가 들어가서 봤더니 후드티가 다가 아니었던 브랜드예요. 특히나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 같은 이 냅킨 셔츠는 봄, 가을 시즌 슬랙스에 셔츠 하나 딱 입으실 때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장바구니에 담겨진 아이는 바로 이 냅킨 셔츠 중 코팅 재질로 된 이 제품인데요. 제가 여러분들 취향에 좀 맞춰서 고급진 르네르 느낌의 셔츠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이 제품이 눈에 띄더라고요. 여러분들께서 올블랙 룩을 입어주실 때 이런 셔츠 하나 원단감 차이를 줘도 분위기가 되게 고급져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 브랜드에선 컬러감 자체도 굉장히 클래식한 컬러들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기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고요. 왠지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해나는 느낌의 옷들을 만들어주실 것 같아서 계속 눈팅 중이랍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브랜드는 신스트라는 브랜드인데요. 저는 이 브랜드를 인스타그램으로 접하게 됐어요.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옷들을 만들고 계시길래 계속해서 새 상품 업데이트 안 되나 눌러보는데 안 되시더라고요. 무채색 아이템들이 주인 브랜드인데 저는 처음에 이 브랜드를 이 후드티 때문에 들어가 보긴 했어요. 이렇게 목이 이렇게 훅 파진 쇄골 자랑을 할 수 있는 감성 후드티. 아니 뭐 요 후드티만 입는 게 아니라 뭐 후드티 안에 레이어링 할 때 뭐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요 브랜드는 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. 굉장히 미니멀한 바지를 만들겠거니 했는데 카고 포켓을 탁 달아 놓으셨더라고요. 하지만 디테일 요소 하나도 놓치지 않은 벨트 디테일까지 있어서 저는 실물로 요 제품이 정말로 궁금하기는 해요. 요 브랜드는 SS 신상 업데이트 좀 꼭 되었으면 하는 브랜드랍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브랜드는 1990보이, 1990보이인데요. 요즘 회색 추리닝 셋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하나 구매하고 싶어. 저는 근데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피그먼트 추리닝 셋업을 찾고 있었어요. 그때 찾은 브랜드가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. 제가 내 돈 내 산 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더라고요. 조금 많이 웨어러블한 리그완스 느낌이 좀 살아있는 좀 다크다크한 브랜드인데 개인적으로 옷을 접해봐서 그런지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면 진짜 감동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브랜드는 디자이너님의 감성이 좀 더 표출된 옷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굉장히 제 취향일 것 같네요.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뭔가 힙한 느낌은 가져가되 좀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면 이 브랜드 한번 추천드릴게요. Stalkers. 자, 다음은 저희 구독자님들 취향을 반영해서 눈팅 중인 브랜드입니다. Years Ago라는 브랜드인데요. 이 브랜드 또한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찾게 된 브랜드예요. 가격대는 좀 하긴 하더라고요. 하지만 미니멀 뻔한 옷을 포인트 디테일 하나로 뻔하지 않게 해주는 요소를 좀 과하지 않게 넣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는 나는 기본템 쇼핑은 거의 끝난 것 같아 키미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 볼게요. 그대의 미니멀 옷장을 유지하면서도 감성을 담을 수 있는 옷들이 충분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또 제가 옷을 직접 만져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 사세요 이런 추천은 아니니까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뭐 구매를 하셨다면 후기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.
Stalkers. 자, 이제부터는 저희 채널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브랜드를 추천드릴 거예요. 알렌느입니다. 알렌느는 밀당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알렌느는 이런 감성의 브랜드였지 싶다가도 갑자기 디자이너님이 팍 자기 스타일을 뿜어내실 때가 있는데 이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은 힙하셨다가 어느 순간 감성 터치를 하시고 와 정말 연애 잘하실 것 같네요. 좋다. 지겹지 않고 좀 다양한 옷들을 접해보시기 좋은 브랜드여서 항상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다음 브랜드는 나 좀 감성지고 싶어 할 때 찾아보게 되는 브랜드인데요. 미니멀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디테일 요소가 살아있는 옷들 또 원단을 좀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니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에게 퀄리티 좋은 니트도 내주시고 포인트 니트도 내주시고 좀 재밌는 브랜드였어요. 그래서 이 브랜드는 미니멀하되 감성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은 글로즈 스튜디오. 스토커즈 교복 바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. 특히나 슬랙스들 중 고급 원단. 원단이 좋아서 계속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브랜드예요. 어떤 분들께서는 뭐 바지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?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원단은 진짜 가격과 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한 번쯤 접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원단을 후하게 쓰시면서도 패턴은 진짜 예술적으로 뽑는 디자이너님이 계신 것 같기 때문에 SS 시즌 바지들도 은근슬쩍 기대를 해봅니다.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님의 조금 감성을 조금 더 녹여낸 바지들을 전 보고 싶어요. 내달라는 소리예요. Stalkers. 자, 다음은 세터. 분명 제가 발품 껴가지고 찾아온 브랜드인데 뭔가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하지만 사장님 화이팅! 원단에 대한 설명도 잘해주시긴 하지만 항상 좀 퀄리티 있는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찾게 되는 브랜드인데요. 미니멀한가 싶다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재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제 생각에는 공장 사장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그런 브랜드이긴 해요. 하지만 뭐 구매자들은 만족하니까요. 그래서 이 브랜드는 미니멀한 아이템들을 주로 구매하시되 감성을 한두 스푼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마지막은 707입니다. 도깨비 코트, 롱한 기장감의 코트를 찾다가 만나게 된 브랜드인데요. 원단도 좋은 걸 써주시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롱한 코트, 피코트 이런 걸 내주심에 있어서 저는 기대가 많이 됐어요. 비록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아이템류들이 아우터류들이었지만 에센스 제품군에는 어떤 제품들을 또 고급진 원단을 써서 만들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키미의 눈독 브랜드 리스트를 조금이나마 공유해드렸는데요. 분명 이 외에도 제가 눈팅을 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. 더 고가의 브랜드, 스파 브랜드, 보세. 저는 쇼핑에는 경계가 없습니다. 이 영상으로 다양한 브랜드도 접해보시고 브랜드들의 스타일링을 참고해서 가성비템도 구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옷을 입는데 좀 더 즐거움이 살아나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새로운 굿 브랜드들이 모이면 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